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아동문학가 최수환님의 마음 따뜻해지는 수필 두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동문학가 최수환님은 2009년 동시로 아동문예 문학상을 받으며 등단을 했습니다. 등단하기 이전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님의 뒤를 이어 교사가 된 후 행복하게 교사로 살다가 그만 40대 초반에 건강이 좋지 않아 학교를 떠났고 이후 아동문학가로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교사로 재직 중일 때도 글쓰기 재능을 발휘해서 수원시 교육장상, 경기도 교육감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고 그가 쓴 노랫말, 생일, 행복찾기, 인어공주, 아침산책, 엄마와 숨바꼭질 등은 동요로도 작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9년에는 KBS 창작 동요대회에 동요 노랫말이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다재다능하신 분이죠. 최수아 작가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으로서 10년 전부터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글을 써오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의 설명란에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분의 글을 몇 편 읽어보았는데요. 내용도 좋고 따뜻한 느낌이 전해지는 글들이어서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에세이 중에서 두 편을 골라서 읽어드릴 것인데요. 눈을 감고 조용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2년. 몇 년 전 전임교에서 3학년 담임을 하며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를 넘어선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3월 초 소라 엄마의 첫 편지로 인해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다니는 일 말고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서 학교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 딸 소라 잘 부탁드립니다. 나도 소라 엄마를 안심시키는 내용의 편지를 간단히 써서 보냈다. 그 이후로 우리 두 사람은 메일을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로 이어졌다. 몸이 많이 피곤해 보였던 날은 여지없이 소라 엄마의 따뜻한 글이 배달되었고 그 사랑의 기운으로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 많은 메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이 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분이신 것 같아요. 난 지금도 그 글을 읽던 순간을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다. 내가 정말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교사였을까? 오히려 그 이후에 나는 조금씩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했던 것 같다. 소라 엄마의 칭찬은 오히려 나에게 참으로 아픈 채찍, 감사한 채찍이 된 것이다. 나는 5살 때부터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했다. 아니,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직에 계셨던 아버지의 뜻에 내 인생을 맡겨버렸다. 불문과에 가고 싶었던 뜨거운 열정을 가슴 깊이 숨긴 채 나는 교육대학에 진학을 했고 초등교사가 되었다. 가지 못한 길에 대한 가슴앓이를 한 5년 정도 하고 난 후 서서히 그 마음도 엷어졌다. 아이들과 함께 있음에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면 아마도 나는 오랜 시간을 학교에 머무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인지 몸으로 보여주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다. 교사는 절대로 아이들을 미워할 자격이 없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야단을 치고 화를 낸다 해도 그 다음날 아침에는 남는 마음이 없이 그 아이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도하기 어려운 한 명을 포기하고 나머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은 훌륭한 교사의 모습이 아니다. 교사는 모든 아이를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간절함 때문이었을까? 난 지금까지 하루 이상 아이들을 미워한 적이 없던 것 같다. 아마도 자동 조절 장치가 내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닐까. 아침이면 일찍 출근을 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아이들을 맞이하며 웃는 내 모습이 참으로 어여쁘게 느껴진다. 내가 훌륭한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을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 아버지의 딸이 되어 산다는 것은 가슴 설레게 감사한 일이다. 여자의 일생.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겨우 마음을 다스리고 나면 또 다른 일로 어머님은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셨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휴식 공간이 아닌 답답하고 불편한 공간이었기에 내 몸과 마음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자주 한숨을 쉬었고 주일 미사 시간에는 한 시간 내내 울었다. 어린아이와 노인을 특별히 좋아했던 나는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이었고 연세 있으신 선생님들께는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싹싹한 젊은 교사였다.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자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하며 웃었던 것이다. 햇살처럼 환하게 웃던 남편의 표정이 지금도 생각난다. 내가 어머님에 대해 몹시 힘들었던 점은 늘 짜증 섞인 말투로 툭툭 내뱉으시고 험담을 습관적으로 하시며 함부로 남을 무시하시는 것이었다. 내 눈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어머님 입을 통하면 푼수가 되고 화상이 되곤 했다. 그 부정적 기운이 너무 강해 내 영혼까지 어두움으로 물이드는 느낌이었다. 더더욱 내가 힘들었던 어머님 습관은 거짓말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거짓말과 이기적인 행동과 비겁한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고 귀가 따갑게 아버지께 훈화 교육을 받은 나로서는 어머님의 잦은 거짓말이 너무나 힘들었다. 그 많은 것들 중 하나의 예는 어머님 환갑잔치를 준비하던 때에 일어났다. 형님과 함께 유명한 뷔페식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돌아오신 어머님은 퇴근한 내 앞에서 계속 작은 소리로 그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손님 대부분이 시골에서 올라올 텐데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걱정을 하시며 아무래도 한정식당이 좋겠다고 하셨다. 그 모습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형님께 전화를 했더니 다음날 어머님과 통화해 보겠다고 했다. 그 다음날 퇴근하고 돌아온 내게 형님은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서, 어머님은 그런 말 한 적 없으시다는데? 동서가 돈 아끼려고 그런 말을 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어? 가슴에서 쿵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벌렁거렸다. 어머님 용돈은 물론 자주 요구하시는 목돈까지 아까운 마음 없이 척척 들이고 사는 며느리인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런 분노가 쌓이고 쌓여 나는 젊은 나이에도 늘 아팠고 우라병 환자가 되어버렸다. 늘 환히 웃던 내가 자주 찡그리고 몸은 점점 말라가
41kg의 마치 폐병 환자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수원 남문 앞을 지나가다가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의 엄마를 보았다.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모르는 사람을 보듯 그냥 지나갔다. 나는 그녀에게 쫓아가 내 이름을 말했다. 그녀는 너무나 놀란 표정으로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변하실 수 있냐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말하는 딸에게 고생 많이 하신 분이니 잘 모시고 살라고 말씀하셨던 친정 부모님께 내가 사는 현실을 말씀드릴 수도 없었다. 하지만 부모인데 어찌 그걸 모르랴. 빼빼 말라가는 딸의 몸과 시커먼 다크서클, 그리고 행사 때 와서 자주 침대에 누워있던 딸의 모습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지. 아버지 돌아가신 후 차 안에서 내가 통곡하며 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결혼 이후 자주 아픈 모습을 보이고 살았던 것, 나름 효녀라고 생각도 했지만 잘할 때는 참 고맙고 이쁜 딸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나는 엄청난 불효를 저지르고 산 것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17년을 모시고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분가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어머님은 180도로 변하셨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절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다. 당연시하던 것들에 늘 고맙다고 하셨다. 인상도 변하셨다. 내가 좋아하는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어머님은 참 고우셨다.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막내 며느리가 병원에 있는 시간에는 통증이 없어서 좋다는 말을 당신 따님께 하셨다고 한다. 어느 한 날은 말기암 환자로 고통받고 사는 게 너무 힘드셨는지 내 손을 잡고 아기처럼 우시기도 했다. 내 마음에 천사로 살아계시는 나의 어머님. 어머님을 닮아 음식을 정성껏 만드는 내 모습. 그 모습에서 어머니를 발견한다. 첫 번째 파김치는 생각처럼 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파김치는 엄청 맛있을 것 같다. 이쁜 우리 어머니, 고운 우리 어머니. 어떠셨나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더구나 내 가족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일 때는 더 어려운 일이죠. 나에게 왜 이럴까? 나에게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가슴이 끓어오르게 만들까? 하는 원망도 했겠지만 결국엔 사랑으로 극복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눈 녹듯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좋은 글은 이런 글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한 글, 마음을 속이지 않는 글이죠. 오늘 이 두 편의 수필이 저에겐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렸나요? 지금까지 아동문학가 최수환님의 에세이를 읽어드렸습니다.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입니다.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